진짜 상상도 못할 조건을 했어요. 나는 한번 외국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미국이 안 됐지만 사실 이때가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아프셔가지고 수술하시고 투병하시고 우리 아버지도 엄마 때문에 이제 간호하시고 그래가지고 일도 그만두셨기 때문에 내가 그때는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메이저리그를 못 갔다고 해서 울었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았어요. 그때 준비한 성명서 같은 게 있었는데 9년 동안 가족같이 삼성 그런데 그때 딱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삼성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함이나 진짜 가족처럼 대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이게 좋을 수는 없으니까 가다가 지금 약간 떨어지는 상태지만 뭔가 계기가 있다면 올라올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뭐 프로야구 관계자분들과 선수들 모든 사람들이 좀 유심히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 사실 야구라는 순간이 가장 사람들 관심 모으는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라이벌 구도가 구성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